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이 순위표는 1월 25일 종가 기준 코스피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9위고요. 시가총액 43조. 8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52조. 약 9조 원 차이가 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이 1조를 넘을 거라고 예상을 한답니다. 셀트리온은 CTP59, 치료제 레키로나주 빼고도 영업이익만으로도 1조를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총액 보십시오. 저는 적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셀트리온이 훨씬 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이 순위가 뒤바뀔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앙일보 이태윤 기자가 5시 13분에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월 허가할 듯 백신 5종, 치료제 3종 이상 도입 목표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2월 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를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마도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월 초 정도 최종 허가를 낼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주말에 읽은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먼거, 워렌 버핏은 잘 아시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친구 릭 게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40년 전만 해도 이들에게는 똑같은 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세 명이서 찰리 먼거, 워렌 버핏, 릭 게린이 같이 사업을 하고 투자도 같이 했었답니다. 근데 릭 게린이란 친구는 결국엔 부자로 남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워렌 버핏은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찰리와 저는 늘 우리가 믿기지 않을 만큼의 부자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지 않았어요.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릭 역시 못지않게 똑똑했지만 그는 서둘렀던 거지요. 사건의 전말을 보면 릭 게린은 1973년부터 74년까지 이어진 경기 하락 때 일종의 대출금을 사용해 투자금을 늘렸다. 그런데 이 2년 동안 주식시장은 거의 70% 하락했고 게린은 추가 증거금 납부를 요구받았다. 게린은 갖고 있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주당 4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버핏에게 팔고 말았다. 릭은 대출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 1930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90살이 넘으신 건 아시죠? 10살 때부터 투자를 했다고 했으니까 한 80년을, 지금까지 투자 기간이 한 80년이 넘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확실한 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들도 우리 워런 버핏처럼 길게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따라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탐욕을 부려서 빨리 부자가 되려면 시장에서 퇴출되기 아주 쉽습니다. 시장에서 퇴출되면 다시 생활에서 돌아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느리지만 확실한 부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현명한 셀트리온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 안녕.